시작하자마자 막 재미가 나오진 않고 재미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인내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좀 변수가 크고 워낙 예 그게 많다 보니까 알겠죠? 안녕하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나얼링 한 곡 하세요. 노래 네? 한 곡 하세요. 저요? 불러주세요. 네. 아. 이 빼고 다 했어요. 빨리 하세요.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지 몰랐어. 너 떠나가는 순간도 사랑했는지 몰랐어. 가슴 아픔이 너 때문이란 걸 이제야 알았어. 사랑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야 잘하네. 소울은이야 소울은이야. 우와 엄청 잘한다. 깜짝 놀랐네. 아 감사합니다. 예. 어, 또 앵콜 없어요? 아 근데 좀 민망하네요. 이게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 네. 반주 켜주세요. 그래요. 뭐 얼굴 안 보, 음명성이 뭐냐 모르는데. 아 반주 키면 저작권에 걸려서. 아 그래요? 아 전 제 스스로가 저작권에 위배되고 싶지 않아서요. 네. 현명하네. 네네네. 제 네. 스스로를 검열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어떤 이가 근데 제목이 기대나죠? 뭐예요? 방금 했던 노래요? 네 김주한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라는 노래예요. 아 명곡이죠 김주한 씨. 아, 제 18번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네 그럼 저희들의 저희들의 18번을 좀 불러주셔도 될까요? 그렇더라고? 어떤 노래예요? 저는 그 이제 그 옛날 녹색지대 노래 아시나? 아니 싫어요. 예. 아니. 네. 호트는 제법보다 더 기름진 목소리. 다른 새끼, 그 새끼 돼지라. 아 근데 좋게 노래 잘 들어놓고 그렇게 자리 없는 사람 그렇게 욕하는 거 되게 하남자짓 아닌가요? 그래. 남을 그런. 네. 그 새끼니 저 새끼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새끼가 이거 그 새끼라 했어요. 그 새끼. 그 새끼가 그거 맞잖아요. 도새끼. 네. 돼지 새끼. 도새끼. 아 그렇게 자리 없는 사람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 근데 코트랑 목소리 비슷한데? 그러니까 제가 코트건 누구건 혼자서 쿨한 척하면서 그렇게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건 좀 알겠어요. 방에 계신 분들 코트 예의를 상호간의 예의를 좀 지켜야죠. 아 코트님. 네. 코트님. 아 저는 코트님.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데. 코트님. 예. 제 어. 시청자분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네네네 그러지 맙시다. 아 예. 예. 하남자지십니다. 마무리하는 콜로 하죠.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코트님 들어오셔서 네. 사람들이 그 자리 늘려달라고 하는데 늘려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저번에 방장이었는데 한번 늘렸다가 방 바로 폭파됐습니다. 예. 네. 아 진짜 코트예요, 근데? 아 그거 그만 좀 하시죠. 네. 뭐가 중요합니까? 아 코트님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저 님 소리 끌게요. 님 자꾸 저를 그 자꾸 이렇게 좀 네 누가요 전... 누가요? 아 오늘도 맑음님이 뭔가 자꾸 저를 아, 계속 이렇게 알았어요. 예 하시는 것 컷. 같아요. 컷.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방장님 몇 살이세요? 저 22살이요. 아 22이에요? 네. 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어 방금 부르신 것 같은 거 좋아요. 아 약간 발라드? 느낌. 네.
이건 어떠신지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네. 내가 다 지워줄게요. 이제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무엇도 필요 없죠. 그저 나를 지켜봐준 그댄 나의 선물이죠. 이젠 몰래 아파하지 말고 내게 털어놔요. 모든 걸 줄게요. My love. 와, 좋아, 와. 아, 이게 이승철님의 내가 많이 사랑해요라는 노래거든요. 네. 엄청 잘하시네. 진짜 방송하시고 계시네요? 네네네. 아, 저도 봤습니다. 예. 우와. 그러면 약간 노래를 이렇게 대신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지금 컨텐츠인가요? 아, 일단은 노래방 보여서 오랜만에 그냥 들어와서 아. 예, 우와. 무반주로 좀 이렇게 여인네들 귀를 좀 예, 이렇게 녹여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좀 하고 있었네요. 제대로 녹았네요. 1,000개 아. 팬가입해야겠다. 1,000개요? 아, 노래 괜찮았나요? 네, 네. 아, 완전 행운이네요, 그러면서. 새벽인데 2,200명이나. 무반주로 제가 좀 부르는 거를 선호하고 있어요, 요즘. 워낙 이 저작권법이 세져가지고, 예, 반주 틀고 부르면은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없어도. 윤채훈님 뭐야?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뭐 길거리 노래방 느낌 좋네요. 무반주로 노래를 많이 부르면 노래가 많이 또 늘어요. 예. 코트님은 그 노래를 배우신 적이 없으시죠? 예. 제가 뭐 예전에 윤군 시절부터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예, 노래를 이렇게 우울할 때마다 예? 예, 찾아 듣거든요. 닥치세요. 예. 네. 부탁을 예. 좀 드릴게요. 네. 잠깐만. 그럼 저기 방장님, 네? 그뭐 신청곡 같은 거 있을까요? 기왕이면 이제 발라드나 이런 노래들은 네. 예, 저 그러니까 음낭 쩐내 나는 남자분들에게 좀 불러드린다기보다는 예, 여성분들에게 좀 불러드리는 게 저로서도 제 성대가 이제 그 옳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양다일 노래. 아, 양다이요. 미안해 해주세요, 미안해. 미안해죠, 미안해. 다일이. 미안해. 그럼 제가 진짜 무반주로 한번 부를 수 있는 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습관처럼 떠오르던 눈에 아른거리던 네 모습이 더는 그려지지 않아. 거짓뿐이었던 너의 말과 너도 모르는 너의 모습들을 더는 원치 않아. 단한 번뿐인 이별에도 말하지 못한 너의 진심을 이제 다할것 같은데 미안해. 저는 널 바라보지 않아. 미안해. 저는 나 후회하지 않아. 다시 널 마주할 그 순간에도 널 사랑하지 않아. 말할 수
있어. 아, 대박.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감사드려요. 네네. 아, 좋았고. 아주 좋았다. 하지 마라. 내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어, 여자 들어왔을 것 같아. 하랑 여자. 인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지 마라. 하랑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 어, 각가님이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하세요. 왜요? 왜요? 정신이 빠릿빠릿합니다. 저기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닌데 사투리 맞춰 나와요? 어, 아줌마. 그리고 인천분 혹시 송도 사시나요? 아, 아 네네. 아줌마. 송도 살고 있어요. 아, 송도 어디 사세요? 송도 푸르지오요. 아, 그래요? 예. 아, 잘 사시네. 송도 사는 거 잘 사는 건 아니죠. 빨리. 아니, 송도 푸르지오 정도면 잘 사는 거죠? 야. 제가 가지고... 너무 겸손하시네요. 아니 근데 말하고 갓가님 저분 왜 자꾸 저러는 거예요? 저거 오늘 독약 먹어서 그래요. 아, 독약 먹었거든요. 아니 갓가님 죄송한데 아줌마, 그 독약 먹어서 야 애기야 저 새끼 내려. 아줌마. 대화하는데 이렇게 자꾸 방해되시고 예의가 진짜 없으시네 갓가님. 아줌마 괜찮아 아줌마. 갓가님 재미도 없고 하지 마세요. 그 다른 사람도 눈살 찌푸려집니다. 내 보고 지랄이고 씨 빨른들이. 아니 토콤 이 방에 본인 전세 내신 것도 아니고 아니 왜 내보고 지랄인데 그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분이랑 맥락이 대화... 뭔데 왜 내보고 지랄하냐고 씨발려나 방제 주제에 대해서 아 왜 저렇게 욕을 하지? 왜 그러세요 각가님? 아 내보고 왜 지랄이냐고 개새끼야 아 욕을 하세요 왜 자꾸 저거 똑같이 욕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 무시하는 것도 좀 적당히 저기가 돼야 되는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냥 제가 말할게요 저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소위 요즘 말해서 빵쌍 나가 뒤지세요 각가님 나 나가 뒤질 거야 뒤져 그냥 각가님 현실에서 여자랑 대화 많이 못 해봤죠 어 나 나가 뒤질 거야 나 그래, 뒤져요 그래서 토크온에서라도 여자랑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내보고 나가 뒤지래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 나보고 뭔가 저분이 되게 슬프네요 말하는 게. 아니 그냥 취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현실에서 그냥 아예 대우를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사회성이 이렇게 결여된 사람은 좀 맞아요. 예의도 지나가던 개미가 웃어요. 그 저기 빵상님이 여자분이니까 이 방에 계속 있어가고 빵상님이랑 아, 계속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광태 시켜 개새끼들아. 아 이게 아니라 매너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난 나갈 거야. 나가 그럼. 그럼 나가시죠. 빨려나 야. 아 여자한테 욕하기 그거 자꾸 그만하시죠. 아, 왜 그러세요 자꾸. 정말 말 족같이 하네 진짜. 뭔 말을 족같이 했는데요. 아 너무 예뻐서. 뭐가요? 아 취했네. 아 예뻐서. 정상순모? 야 아가야. 아니 좀 뭔가 그 유사 수컷 같네. 예. 유사 수컷. 저 사람이 하라는들 한다니까. 어? 네? 뭐라고요? 저 사람이 하라는들 한다. 늘렸어 아가?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빵상님. 잠시만요 늘렸어? 아니 빵상님은 왜 자꾸 방장이 본인도 아닌데 자꾸 방장님한테 아니 지금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이러면서 왜 누군데? 그러세요? 왜 이 저지랄이야? 방 늘렸어? 와 방 진짜 개판이네 아 너 나가 그냥 네가 뭐야? 늘렸어? 네가 뭐야? 애기야 방 늘렸어? 애기야는 어. 뭐야? 애기야 늘렸어? 방장님 애기예요? 빵상님 애기가 돈 주세요예요. 애기야 늘렸어? 예. 근데 님이 애기라고 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 소외감. 아니 다른 사람들 소외감 느껴지게. 제 누나예요. 제 누나예요. 아니 다른 내가 사람들. 내가 왜 네 누나야? 누나 맞잖아 병신아. 너 나보고 아줌마라며. 아니 빵상님. 근데 네? 아줌마도 맞고 누나도 맞고. 아 작가님 소리 끌게요 그냥. 아 듣기 싫어.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욕해요. 대화의 맥락도 없고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아 이거 방장 이거
아, 그리고 방장님은 방 관리를 안 하시고 그냥 무슨 저분의 꼭두각시 무슨 하수인 마냥 애기야 뭐 해라 그럼 하고 저런 각각 같은 사람은 내려주고 그래야지 방장으로서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말도 안 하시고. 네, 코트님. 맞죠? 방제 주제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네네. 네. 아니, 사실 이제 방을 만든 지가 한 시간이 됐는데 방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정리 좀 해주세요. 아, 드디어 아니 방 정리나 좀 해주세요. 네, 방 정리 하시면 딱 각각님 강퇴 좀 해주세요. 각각님 이제 아. 여자분 나갔으니까 나가세요. 네. 방장님 지금 똥 싸고 오신 거예요? 이 씨발 코트 개새끼야. 한 번만 더 욕하시면 진짜 고소합니다. 에이 재밌었어요. 각각님 고소합니다. 지랄하고. 왜 지랄입니까 이게? 아 근데 코트님이라 아니 저 인천나을이라고 닉네임 돼 있는데 제가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고 그게 특정성이 좀 성립이 되잖아요. 이거 토크 익명성이 있지만 아이, 이거 묻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아, 고소합니다. 예 고소하세요. 아 욕한 거 욕하지 말라고요. 아니 죄송 아 그 욕한 거 안 하겠습니다. 욕한 건 죄송해요. 특정성 성립되니까 괜히 빠개면서 사과 그따위로 하지 마시고. 아 괜히 민망해서 더 저거 좋아 죽네. 아 좋아 죽겠어. 저를 코트라고 불렀잖아요 각가님. 아니 근데 님이 들어가지고 지랄한 거 아닙니까? 아 지랄 안 했잖아요. 방장님 강퇴 좀 해주세요. 왜 아 일부러 즐기나봐. 돈 주세요 방장. 아니 코트님. 아 각가님 말 걸지 마세요 진짜. 아 저 취객 제가 취객 상대 안 하고요. 아 오케이. 아 좀 무서운데 진짜 약간 오빠! 이럴 수 없는 사람 같아. 오빠 돈 많아? 아, 씨발! 나? 아, 절에서 납치 거거든요. 방금 건 좀 시원했네요. 예. 아, 근데 저 코트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방 진행도 아예 안 하시고, 방장이. 네. 방장이 너무 좀. 방장이 제일 나쁜 사람이네. 웃는 거 봐, 와, 씨. 와. 무슨 일이 아닌데 웃고 있네. 아니 뭐 아까 주제에 대해서 했어요.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방 진행을 안 하시고 자꾸 뭐 하시는 거예요? 방 정리 왜 안 하세요? 왜 방관하고 방임하세요? 아니 각가님 안 보여요? 네? 각가님 저 술취정뱅이 안 보여요? 뭐 어디 강퇴해드릴까요? 빨려나 강퇴 이제서야 강퇴해드릴까 하는 건 좀 약간 네 강퇴해주세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와 좋아. 아 닥쳐. 아니 돈 주세요 강퇴하시라고요. 강퇴하시라고요. 아, 강퇴했어요. 이제 했네. 네네. 아니 사이코패스세요? 와,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싫어하는데 이렇게 눈치 없는 분은 님 여자 못 만나죠. 키를 떠나서.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데 아니? 진짜 못 만나겠네. 아니 같은 한국 사람 맞아요? 네네. 근데 왜 그래요? 패션이 현진데스. 아. 저 여성분. 이 니혼진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와타시와 강코크 데스. 오, 아 재미없어. 뭐라 깠노? 아 이제 친추하겠습니다 일본 여성분. 제가 좀 일본 여성분을 좀 좋아해서. 네. 아 진짜 이상한 사람 많다.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네요. 그 토코난지 진짜 방장이 그니까 잠깐만요 지금 다른 방에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방장이 방 진행도 안 하고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이 방 제목 보고 괜히 들어와가지고 좀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줄 알았는데 재미 뒤지게 없는 방이네요. 방장님 책임의 통감을 느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인천 나을님 죽으세요. 죽으시라고요. 근데 왜 그러세요? 당장 사퇴하시고 죽으세요. 아니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죽음이 그럼. 답입니다. 루피님. 네네. 님도 죽으세요. 갑자기 죽으라고 하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두 분 다 죽으세요. 아. 네. 그러니까. 방장님. 이렇게 노잼으로 만든 거는 방장님도 잘못입니다. 맞는 말이죠. 아니 방장님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키가 네. 159가 근데 말이 되냐? 아니 아까 그 애기야 하시던 그 여성분이랑은 무슨 관계시길래?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방장님의 음경이 부풀어 올랐던 것이죠. 네. 방장님의 남근이. 방장님의 해면체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높아지면서 헤모글로빈이 방장님의 음경에 쏠리게 되면서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앞섬이 불룩해졌던 것이었죠. 인천님. 아 방장님. 그럼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것을 이용한 그 여자분은 애기야 애기야 하면서 키 작은 저 남자분을 가지고 논 것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퐁퐁 당했네요. 그렇죠. 모니터 너머에 어떤 똥가롱 처먹는 병신 개 미친 돼지년이 있을지도 모르고 방장님은 여자라는 이유로 예 생물학적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잔뜩 음경이 부풀어 오른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토크온 내에서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 여성인데 이제 피지컬과 이런 와꾸, 예. 얼굴이 이쁘고 이런 여자가 이 시간에 토크온에 접속해 있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네네. 만약에 반반한 여자가 접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여성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정신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그렇다면 방장님 혹시 아까 여성분과 대화할 때 혈압이 상승했었나요? 아니요. 방장님의 키가 159cm잖아요. 네. 저는 159cm도 연애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맞죠. 인터 나은님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전 181이요. 저랑 한 5cm 정도 차이 나시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근데 방장님이 159cm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저는 방장님 하시는 일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요? 대학생. 키가 작음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일단 제가 봤을 때 방장님은 레슬링 쪽이나 이런 도마 이런 쪽으로 좀 굉장히 코어 힘이 많이 발달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근력 상태는 어쩐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 운동을 방장님은... 하시는구나. 네네. 아, 운동 선수예요? 혹시 어떤 네. 운동인가요? 아, 좀 이제 키 작으면 태권도 못 한다 생각하는데. 태권도. 네. 그럼 540도 발차기 하실 수 있나요? 네, 720도까지 돌아요. 720도요? 네. 2년째 밤띠 아니세요? 캠퍼스이신가요? 아니, 2년째 밤띠이신 것 같은데. 720도 발차기면은 거의 뭐 세팍타크로 수준인데. 네. 김연아 선수의 그 점프랑 똑같네요. 제 머리 위에 사과 올려놓으면 그거 720도 발차기로 때릴 수 있나요? 네, 때릴 수 있죠. 근데 왜 제 관자놀이가 나갈 것 같아요? 네, 트램블링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님의 대가리가 이제 떨어질 수 있죠. 그렇군요. 그 방장님 키가 159cm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작은 키에 속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우리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남성분들은 상당히 작으시거든요. 우리 근데,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근데 일본 자기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평균 키가 낮은 나라로 가서 예. 그렇게 해서까지 굳이 이성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아하. 좀 현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고래에서 고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 방에 마침 또 일본에서 오신 여성분이 계시거든요. 마침 계셔가지고 좀. 맨 위에 계신 연애. 여성분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저분은 갓파 아닌가요? 저는 요괴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 맨 위에 계신 분. 예. 근데 방장님 여자 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 뭐 이렇게 여자분이랑 어떤 뭐 시그널이 없었나요? 이제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한번 해봤어요. 왜죠? 그래요? 여자 친구가 있었나요? 만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0살이요. 아 어리네. 군대 가면 그럼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직 한창이죠. 아니 뭐 그래봤자 최근에 만났네요. 20살인데. 네 저는 네
솔직히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어떤 그 남자를 보는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무조건 자신보다 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보다 1, 2cm 크면은 시무룩하고요. 자기보다 5cm 크면은 예 입이 일자고요. 뭐 키가 180이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활짝 웃거든요. 그렇죠. 키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막 그러는데 네. 근데 또 190 이상은 또 징그럽대요. 근데 막상 188 190에 육박하는 그런 헌칠한 남자를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끌린다 그래요. 그렇죠. 블랙홀 같죠. 가장 여자들이 봤을 때 남자를 볼 때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키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얼굴이 좀 더 크죠. 아니 그러니까 얼굴도 크긴 한데 얼굴은 이제 무적 깡패 같은 느낌이고 우리도 얼굴 이쁜 여자 좋아하듯이. 그렇죠. 일단 또 논외로 치고 얼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얼굴이 가장 중요한데 논외로 치면 좀 키도 아니 근데 없어요. 저분이 159cm인데 네 아무리 잘생겨도 얼굴이 잘생겨도 사실 키 뭐 힘들죠 솔직히. 아 그래도 커버까지 조금 가능하죠. 못생겨도 분위기 있고 키 큰 남자를 좋아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눈, 코, 입 잘생긴 남자만 쫓진 않아요. 그럼 키 큰 남자들의 착각이에요, 흔한.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밖에 나가서도요, 내 남자친구 잘생겼어요. 근데 키가 작아요. 그러면은 사실 남성적으로 어떤 그런 이끌림은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죠. 근육을 키우면 되죠. 아니 또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키 크고 옷 잘 입으면 잘생겨 보인다는 말은 있어도 얼굴이 잘생겼다고 키가 커 보인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근육을 이렇게 키우면은 좀 커 보인다 이런 거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그게 비율이 좋아질 뿐이지 키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나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얼굴이랑 키인데 키는 진짜 도저히 어떻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키에 컴플렉스 갖고 있는 남자분들이 다 통일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없어요.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키 차이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알파메일들 중에서도 얼굴은 그저 그런데 키가 그리고 분위기가 그리고 어깨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자분들에게 어필을 크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생기고 키 작은 남자들은 키를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어떤 결핍이 있는 것을 더 원하거든요. 야 용대요. 저는 잘생겼는데 키를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사실 맨 위에 계신 여성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강퇴하시죠 방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골고루 갖춰지는 게 맞죠. 얼굴과 이 키가. 근데 얼굴이 전 좀 더 크다고 봐요. 원장님 키 수술 하시면 되죠. 안 하면 안 돼요? 키 수술이요? 근데 제가 이제 태권도 하느라 그런 건 좀 부담스러워요. 키 수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본인 자존감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 막 뭐 키가 그렇게 엄청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사실 키 큰 사람들이 자신감에 차 있을 확률이 높은 거지 키가 크다고 해서 여성들에게 선택받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최근에 나는 솔로에서 제가 봤는데 피지컬이 좋고 얼굴은 이제 그냥 그저 그렇게 생긴 남성분이 있었는데 여자가 사전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너무 키 큰 남자는 좀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캐리어를 가지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그 키 큰 남자분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캐리어를 들어줬대요. 보자마자 너무 잘생겨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키 작은 남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키가 큰 게 굉장히 큰 이제 그 여성분들에게 매력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얼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키입니다. 키. 근데 키는 170 정도면 그거 정도 됐고요. 그렇죠. 저 문제는 너무 작다 이게 문제지. 아니죠, 아니죠. 자신감이 중요해요. 사실 그 풍기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럼요. 몸 좀 키가 깔창 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메시도 169잖아요. 그리고 뭐 톰 크루즈도 있고 그런 GD도 이제 그렇게 따지자면 끝도 없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키 작은 남자들 중에서 성공하고 워너비인 그런 남자들
진짜 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아주 극소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말은 마치 정우성 씨가 중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초졸이에요, 초졸. 근데 부모님한테 공부하기 싫다고 나 지금부터 뭔가 해보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왜? 하니까 정우성을 갑자기 예시를 들면서 정우성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잘 됐잖아. 저것 봐,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그런 단적인 성공한 사람들의 예시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일리가 있네. 예, 예.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또 아니잖아. 일리네요, 쌤이죠. 뭐 여기 뭐 응원방인가요? 뭐 저는 이제 방인가요, 키 뭐. 작은 남자분들 중에서 최고 아웃풋은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해요. 통아저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호감이고 예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통아저씨가 가장 예 키 작은 남자분들 중에 최고의 워너비가 아닌가. 뭐 그것도 있겠지만 들어보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사실. 이게 방장님 혹시 지금부터라도 배드민턴 채 좀 통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모습이 좀 보고 싶네요. 에이, 그런 걸 한다고 여자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아니죠. 표정이 쌉 커여우시잖아요. 에이. 아, 물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전 소개팅 나가 가지고 배드민턴 채 꺼내 가지고 바로 그거 통과하면 여자분들 박수 쳐 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신감을 좀 회복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카톡은 오지는 않겠죠. 자, 그 자리에서 박수는 치겠지만 카톡은 안 오겠죠. 네, 그렇죠. 카톡 올 때까지 통과해 보는 거 어떨까요? 보통 남들이 못하는 걸 성공할 때 이제 보통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튼 159cm의 남자. 쉽지 않습니다, 연애. 네네. 예. 포기하란 말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159cm가 뭘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쵸? 자신감만 있으면. 아니, 저분은 지금부터라도 끼를 발휘해서 연예인이 된 다음에 바로 출발 드림팀 나가면은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병만도 이제 159cm. 그렇죠. 김병만 아저씨나. 김병만이 그렇게 작나요? 예, 예, 예. 정글의 법칙. 예. 아니, 154였을걸요? 왜 토크원에서 친일 모아가지고 그건가? 158인가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근데 뭐 아무리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해도 이제 159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예시를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159cm 얼굴 차은우 vs 185cm.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68로 해야죠. 얼굴 180은 너무. 얼굴 누구로 하는 게 좀 좋을까? 윤태우. 아니 아니 아니요. 윤태우. 아니 아니요. 코트는 아니고요. 그거는 무조건. 무조건. 이거는 코트를 바꿔도 코트를 선택하기 코트는 때문에. 코트는 맘맞고. 예. 얼굴. 지상렬 형님. 오 좋다. 예. 저라면 후자 고를 것 같아요. 아니 185는 무조건 지상렬이죠. 아니 177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185는 너무 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비교하시기 쉽게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건데. 네. 너무 이거는 그런 밸런스가 좀. 지상렬 아저씨 따지고 보면 되게 잘생긴 얼굴이에요. 174 지상렬이면은. 네. 지상렬은 좀 잘생긴 편 아닌가요? 그래도 호감. 그렇죠. 많이 이제 거? 많이 호감됐죠. 예전에 그 폭탄 머리 했을 때 비해서. 예, 그때는 좀 패해야 될 얼굴인데.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159cm 얼굴 차은우 vs 185cm 지상렬 180... 말고 점천수. 어? 제가 여자라면 열심히 일해서 전 전자 성형외과 가가지고 점천수 피부과 가가지고 그 점 레이저로 싸가지고 빼줍니다. 아니, 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네. 얼굴이 사실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네, 점천수 얼굴에 애초에 귀염하고요. 네. 자, 이게 뭐라고요? 아, 좀 말씀 지나치신데? 좀 지나치신데. 네. 어쨌든,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천수가 지금 솔직히 어깨도 좁고 뭔가 좀 뭔가 약간 중요해요. 어깨도 좁고 키도 조금 만만해 보이니까 머리도 크고 그러니까 그냥 좀 그래 보이지. 185cm의 점천수가 갑자기 눈 크게 뜨면서 막 스바라마 사기다 하면은 진짜 여자분들 예 색다른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이 차은우 저는 전자할게. 무조건 천수입니다. 천수. 예. 네, 얼굴만 점천수라는 거죠? 그렇죠. 185의 점천수? 이거 귀한데? 별론데. 아, 진짜 별론 것 같은데요. 점천수 성격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이게 저희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얼굴만 봤을 때는 후자고일 것 같아요. 캐릭터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피지컬적이나 이제 비주얼적으로 놓고 봐야죠. 마스크를 낀 거라면 후자를 하겠습니다. 돈 주세요님 그러지 말고 인스타그램 있으시면 한번 주시는 거 어때요? 아 저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없어요 지금. 셀카는 아예 없어요? 네네. 사이즈네. 셀카를 찍은 적은 아예 없어요? 있죠. 아 근데 159는 뭘 해도 위로가 안 될 텐데 안타깝네요. 에이 말을. 그럼 땅콩님께서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85입니다. 아... 근데 막 얼굴이 자신있고 이런 건 아니어서 그냥. 그냥 85요? 그러니까 이 방에 들어온 대부분은 159cm 남자라고? 존나 우월감 느껴지네. 이제 들어온 게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토론하러 왔어요. 네. 아, 저도 미리라서 좀 와봤어요. 그럼 네, 극단적으로 159cm의 방장님 그리고 네. 2m의 방장님 선택한다면은 여자분들은 뭘 선택할까요? 저 159 할게요. 저는 2m요. 무조건 후자죠. 무조건 2m. 저는 무조건. 왜냐면은 키 크면은 키 큰 메리트가 있는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키가 크면은 네. 비도 빨리 맞고 또 뭐 헤딩 같은 거 할 때도 공에 맞을 수 있잖아요. 2m는 맞으면 되잖아요. 맞으면 되죠. 아, 2m는 굉장히 여자분들이 또 설렐 수 있어요. 2m가. 전봇대인 줄 알고 오줌 싸고 가면 어떡해. 많이 당했나 보네. 포상이죠. 아니, 그러면 굉장히 더럽죠. 무조건 2m가 된다는 이 현실이 좀 너무 안타깝네요. 같은 남자들조차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방장님은 그 당사자가 됐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인생 좋던 거죠. 맞다. 방장님 연애 근데 경험이 있다 했죠? 네네. 한 며칠이 갔나요? 1년 정도 갔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성격 이런 건 다 좋겠네요. 네네. 근데 방장님이 뭐 그렇게까지 망한 키는 또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키 높이 깔고 뭐 그런 거 신고 다니고 죽어도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이렇게 신발 벗는 곳은 안 가게 되면 아 네. 해볼만 하죠. 네. 에이 말을 너무 쉽게 하신다. 근데 포기할 그런 정도는 아니지. 키높이를 해도 170이 안 돼버리네. 만약에 이제 코트님이 키가 159라면은 뭐 저런 말 들으면 위로가 될까요? 제가 159였으면 저는 바로 그냥 통아저씨의 길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는 진짜로 호감이기 때문에. 예, 일찍이 재능을 찾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키 작은 남자의 최고의 아웃풋. 예, 전 통아저씨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사실 뭐 키 작으면 또 좋은 부분이 또 있어요. 관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튼튼하고 네, 몸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긴 해요. 아니면은 돈 주세요님 그 혹시 키 말고 다른 거 내세울 거 뭐 혹시 있으세요? 본인 내세울 부분이라던가 뭐가 있을까요? 패션 감각이 좋다. 근데 입을 수 있는 옷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근데 방장님 그 피부는 어떤 편이세요? 좋은 편이세요? 네 피부는 좋아요. 아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애초에 이 방에 여자가 한 명도 안 들어온다는 거는 이 방장님의 현실이 겨우 이어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 한 명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예예 암담한 오죽 안 되면 토크온에서 여자를 구하겠습니까? 아 안타깝습니다. 방장님 네 네, 뭐, 아무튼 저 그래도 저는 헛된 희망은 주고 싶진 않거든요. 네. 예. 그냥 솔직히 여자를 안 만나도 행복한 부분이 또 있어요. 굳이 살면서 여자를 꼭 만나야 된다? 이런 강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건 맞죠. 굳이 뭐 이렇게 막 여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뭐 이미 태어난 건데 어떡합니까? 맞잖아요. 네네. 그냥 여자보다는 뭐 다른 쪽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인생의 즐길거리?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 여자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군대를 가니까. 군대가 왜요? 피공 아니에요? 바로 앞이야? 다른 방 갈게요.